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이수역 부근 사당동에 위치한 홍콩 할매, 아니 이러면 나이가 달로 나잖아, 홍콩 참치만두에 다녀왔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 무빙워크를 이긴 남자, 발이 보이지 않는 남자 바로 접니다. 좋은 승부였다. 정신을 소주병에 넣고 당금주를 만들었는지 7호선 이수역을 이수역 7번 출구로 보고 지하에서 완전 반대편으로 나가서 지상에서 그 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버리겠네 나 새끼. 홍콩 참치만두는 이수역 14번 출구에서 약 250m 거리입니다. 실내는 테이블 4-5개의 아담한 식당이었지만 이분은 없었습니다. 이날 날이 아주 더웠는데 일행이 오기 전에 먼저 시원하게 맥주 한잔 마셨습니다. 홍콩 참치만두라는 상호에 맞게 당연히 참치만두는 하나 주문하고 삼치도 하나 주문하려는데 군만두로 변경 시 추가 1,000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군만두는 참치로 하냐 삼치로 하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참치는 다 맛있고 삼치는 군만두가 맛있다고 명확하게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참치만두 한 접시가 등장을 했으며 10개 9,000원, 그러니까 1개 900원입니다. 홍콩이 참치만두로 유명한가요? 제가 홍콩은 보내준 적은 있어도 가본 적은 없어서 만두피는 수제비 혹은 송편의 느낌으로 어느 정도 도톰하면서 쫄깃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하지만 만두에 배를 가르면 대다수의 부추와 곳곳에 참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치만두라고 해서 생선 향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쓱 하고 생선의 맛이 스치는 정도이며 비린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부추의 개운함의 고소함 그리고 적당한 육즙이 좋았습니다. 제가 참치김밥 끊은 긴데 참치만두는 처음이라 이게 맛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기준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첫 경험으로 느낀 점은 역시 비비고 농담은 아니고 엄청 맛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닌 결론은 맛이 괜찮은 쪽으로 더 가깝고 무엇보다 생경했던 참치만두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경험이 주는 맛이 좋았습니다. 이어서 삼치 군만두로 10개 8,000원에 군만두로 변경값 1,000원이 더해져 합은 9,000원입니다. 튀긴 만두가 아닌 진짜 구운 만두로 구우면서 납작하게 호떡 누르듯이 누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살면서 아 이 새끼는 언제고 복수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웃으면서 이곳으로 유인 후 이 군만두를 바로 먹이면 됩니다. 진짜 이 세상 뜨거움이란 뜨거움은 이곳으로 다 모아두었습니다. 군만두는 잠시 기다림이 필요한 음식,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는 스승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먹을 땐 참치와 삼치의 맛이 거의 비슷하긴 했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차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기름에 구워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맛은 확 다르며 더욱더 기름지고 고소함이 강력했습니다. 참치만두가 백숙이라면 삼치 군만두는 후라이드 느낌이었습니다. 만두만 먹고 일어나기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뉴판을 보고 또 보고 힘겹게 고른 메뉴는 바로 목이버섯 튀김이며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짬뽕이나 탕수육 소스에서만 보던 목이버섯을 튀겼다는데 주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섯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 맛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 메뉴는 여기만 있다고 자신감을 보여주셨기에 그 기대감은 더욱더 증폭되었습니다. 큰 접시에 가득 채워 나와서 양은 일단 푸짐합니다. 입에 넣고 씹으면 적당한 바삭함이 느껴지면서 고소함이 입안을 감쌉니다. 그리고 원래 목이버섯이 그런 건지 버섯 특유의 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김부각을 먹는 듯한 느낌과 상당히 비슷하며 이건 배부를 때 소주 안주 혹은 맥주 안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으면 담백하면서 고소한데 여기에 양꼬치 소스와 비슷해 보이는 가루에 찍어서 먹으면 매콤함과 짭짤함이 더해져 더욱더 맛이 좋아졌습니다. 세상에 튀겨서 맛없는 식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웠지만 개인 취향으로 대단히 맛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음식에 대한 재미는 아주 좋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